양털인 것 같아. 약간 양털 느낌. 오늘 양 컨셉입니다. 순서가 카드 결제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뭔가 보상 처리를. 보상 처리 없나? 아, 그러면은 내가 그 회원 번호를. 안녕! 안녕. 왜냐면 그 형이 카드 된다니까 바로 할게 라고 말해. 무슨 일 만드지? 카톡을 골라주실게. 여러분 안녕. 아 오빠 그거 혹시 조명 다 됐어요? 조명 그거 충전 돼요? 돼. 여러분 안녕. 저는 오늘 아파서 병원 투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이거 내 거예요. 이거 제 거고요. 저는 오늘 제 몸 등에 모든 부항 자국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몸이 좀 긴장 풀려가지고 되게 어깨랑 목이 다 뭉쳐서 온몸을 다 이제 모든 염증을 다 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제 등 뒤에 온 전신 저의 뒤 전신이 다 지금 이런 빨간 부항 자국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온몸을 칭칭 감고 다녀야 돼요. 저도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최선 준비하느라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원래 일할 때는 되게 긴장을 하면서 하니까는 온몸에 신경을 다 써야 되니까 예민하지 마세요. 예민 안 하려고 해도 예민해야지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답니다. 직업병이죠 뭐. 하윤님이 예쁜데 남친 있어요? 남자친구요? 없어요. 없는 지 이제 3년이 넘었어요. 올해는, 아, 작년에도 계속 일하면서 달려왔고, 올해도 연애를 못하겠죠? 이제 좀 걱정이네요. 이제 30살 됐는데. 이제 30살이 됐는데 제주는 비우고 있는데 거긴 어때요? 여기는 약간 습한데 그래도 춥진 않아요. 엄청 춥진 않아서 근데 비가 와가지고 저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비가 왔더라고요. 이상형 궁금. 저의 이상형은 저한테는 자존심 하나도 안 부리고 저한테 정말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마음이 큰 사람이야. 마음은 꽃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움을 세댈까. 저 동해도 픽업. 아 예진님 안녕하세요. 픽업 가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구나. 픽업 잘 갔다 오시고 차에서 노래 불러도 귀 안 아파하는 남자. 그쵸? 약간 저희 매니저 우리 실장님이 제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귀를 아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항상 뭐 익숙한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푸딩이는 집에 있어요. 푸딩이 집에 있고요. 경치님 안녕하세요. 언니 때문에 트롯 전국 최전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일 트롯 전국 최전에 나오니까 여러분 본방 사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본방 사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 네. 아픈 거 얼른 나을게요. 정대님 안녕하세요. 하유라! 건우가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이구나. 오, 오늘 생일인 제 샵 언니도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지금 막 카카오톡 보냈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오늘 생일인 분이 몇 분 계시나 보다. 본방사수 매지에 감사합니다. 제주는 점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어요. 서울도 잠잠해져야죠. 아이고, 지금 너무 다들 힘드신데도 여러분들 힘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른 살이 됐어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속으로 이걸 질문이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30대가 막 돼서 어제 이제 그저께 엊그저께 바로 9시였는데 이제 서른 살이라는 나이가 좀 어색해요 지금. 하윤양 땜시 아침 모닝콜부터 시작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20살 됐어요. 저랑 10살 차이. 와우. 33? 16살도 있고. 와, 16살 너무 이쁘겠다. 34살입니다 13살. 우리 하율이 13살이죠 81년생. 어, 81년생도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20살. 풋풋한 20살. 31살. 와, 제가 느낌이 되게 이상한 게 항상 24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30살이 되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24살 때는.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이제 제가 30이라니. 어색해요. 사람이 아니고 요정인가? 스쿠버 다이빙 배우세요. 스쿠버 다이빙? 해보고 싶어요. 제가 수영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킨 스쿠버도 해보고 싶고. 여행을 가야지 스킨 스쿠버도 막 하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은데. 아, 너무 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네요. 같이 늙어갑시다. 그래요. 같이 늙어가요. 우영이 오빠 한 번만 해주세요. 우영이 오빠 안녕. 내일은 트롯 전국 재단 본방 가서 부탁드려요. 밤 10시 반. 아, 근데 너무 늦게 와서 여러분. 그때까지 졸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셨죠? 저도 좀 졸았어요, 기다리다. 근데 또 보면은, 막상 보면은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 심리가, 아, 졸리다가 이렇게 트롯 전국 재단 딱 시작하면 또 이렇게 딱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켜고 눈을 켜고 본방사수 해주셔야 돼요. 꼭 우승하세요. 아, 우승 안 해도 됩니다. 전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무대를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우승 안 해도 돼요. 그치만 응원해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신곡은 언제 나와요? 얼른 구매하고 싶다요. 저도 신곡 너무 빨리 내고 싶어요. 신곡 빨리 내고 싶은데 코로나가 잠잠해져야지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전 오죽하겠습니까. 너무 앨범 내고 싶고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 거짓말. 하윤이 겸손. 이거 안경 렌즈 없어요. 그리고 트롯 전국 체전을 하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한 나날들이에요. 그래도 가수 입장으로서는 진짜 무대가 없어서 정말 이게 평가받으려고 노래하는 게
거보다는 진짜 무대를 서는 게 제일 사랑받는 거고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무대가 없거든요. 우승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런 응원 때문에 우승을 해야 하나 싶은데 솔직히 우승보다는 무대가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약간 행복주의자여서 저는 원래도 좋아했어요. 하유라 고마워. 뻥이래. 뻥 아니거든요? 저 뻥 안, 저는 뻥 안 치거든요? 개인 유튜브 많이 홍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도 하윤이한테 항상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즐기고, 하윤씨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럼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요. 반갑습니다. 안녕이, 안경이 잘 어울리네요. 제 안경보다. 붕어빵 먹고 싶어라. 어, 이거 보니까 붕어빵 생각나시나? 어쨌든, 여러분. 아, 푸딩이 집에 있어요. 푸딩이 집에 있고,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잠깐 틈이 생겨가지고 라이브 방송하는데 여러분 비가 제주도는 비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비가 안 오거든요. 그래도 빗길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날씨가 조금 이제 조금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럴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세요. 아시죠? 지 여기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민낯 라이브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좀 약간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려면은 좀 인간적이어서 좀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여기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리가 매니저 삼촌한테 운전 잘하라고 하세요래. 귀여워. 귀여워. 하유라 고마워. 보고 싶어. 하유라 사진 좀 보내줘. 얼굴 까먹을 것 같아. 여러분, 아 제가 사실 지금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밥 챙겨 드시고요. 어쩜 그렇게 항상 밝으실까요?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들도 밥 안 드신 분들 밥 챙겨 드시고요. 늘 라이브나 본방사수 꼭 보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만나게 되세요. 네. 저는 이제 맛있게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저 나가봐야 돼가지고 여러분 민낯 라이브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양 컨셉.